인스탁스 미니 90 폴라로이드 카메라입니다. 어떡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그림대로 따라하면 되는 건가 봐요? 이거는 이제 남은 필름지 수,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 양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오늘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 폴라로이드 꾸미는 것까지 제가 이 영상에 담을 거기 때문에 그 폴라로이드 꾸미는 스티커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호텔 바로 밑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안에 교보문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스티커를 살 수 있는 곳들이 엄청 많아서 제가 거기에서 스티커를 좀 구매를 했어요. 엄청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패드가 거슬립니다. 엄청 많은 스티커들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많죠? 일단 이 카메라 꾸미기에 메인이 될 스티커들 두 개, 그리고 제가 폴라로이드를 찍으면은 보관할 수 있는 앨범을 따로 샀어요. 물론 여기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앨범도 있지만 저는 제가 갖고 싶어 했던 폴라로이드 앨범이기 때문에 전 그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짠! 너무너무 귀엽죠? 이건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름이 쿨키즈 콜렉트북 2단 16,000원이래요. 이거를 구매를 했죠. 이렇게 폴라로이드를 보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앨범을 꾸밀 스티커들을 또 구매를 했죠. 이 앨범에 들어가는 스티커들, 앨범을 예쁘게 꾸밀 스티커들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스티커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알파벳 엄청 많이 쓸 것 같아서 조금 더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알파벳 스티커들,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케이크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폴라로이드 꾸미기에 아주 최적화될 것 같은 스티커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숫자 카드. 숫자 카드래 뭐래. 숫자 스티커. 숫자 스티커. 오늘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꾸며줄 메인 스티커입니다. 엄청나게 하이틴 분위기죠? 맞아요. 그런 분위기로 꾸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이틴한 약간 키치한 느낌의 폴라로이드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폴라로이드를 엄청 예쁘게 잘 꾸미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을 이제 폴라로이드에 담아서 그 폴라로이드를 예쁘게 이제 꾸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 연예인 사진은 아니더라도 예쁜 사진을 이제 몇 개 이렇게 찍어서 꾸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스티커를 다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구매를 해서 이 앨범에 잘 간직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 할 일이 정말 많겠군요. 일단은 폴라로이드 카메라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폴라로이드를 사진을 찍어서 폴라로이드를 꾸며야 되고, 그리고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담을 하드 케이스를 또 예쁘게 꾸며야 되고,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담을 앨범도 예쁘게 꾸며야 되고, 오늘 할 거 참 많네요, 여러분. 오늘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카메라의 케이스를 한번 예쁘게 꾸며봅시다. 일단 투명 케이스를 카메라에 좀 장착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끼웠습니다. 투명 케이스 사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대로 예쁘게 스티커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케이스 완성! 여기에는 저의 이니셜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저의 이니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부터 좀 예쁘게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뭐 지금 이 상태도 예쁘긴 한데 저는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꾸며봤자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꾸며볼까요? 짠! 조금 더 예뻐졌죠? 자, 이제 폴라로이드를 꾸며볼까요? 뭐를 꾸며볼까나? 셀카로 찍은 거를 한번 스티커로 꾸며볼까요?
첫 번째 끝! 아주 아주 간단하게만 꾸몄습니다. 사진에 방해받지 않게끔만. 두번째도 끝! 약간 이번은 빈티지스럽게 꾸몄습니다. 자, 이렇게 총 2개의 폴라로이드를 꾸며봤습니다. 사실 안 꾸미는 게 예쁜 폴라로이드 사진도 있기 때문에 좀 사진 자체가 조금 꾸며야 예쁘겠다 하는 것들만 조금 꾸며봤어요.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사진 꾸미기. 이거 스티커로 하나하나씩 꾸미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 이거 꾸미는데도 지금 기가 다 빠졌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찍을 때마다 꾸미는 사진도 있을 거고 아닌 사진도 있을 거지만 저는 아닌 사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냥 깔끔한 그 폴라로이드의 감성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꾸미는 것도 이쁜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제가 붙인 이 사진첩에 하나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처음 사서 찍은 이 사진 절대 버릴 수 없어. 이것도 간직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꾸며서 넣으니까 되게 예쁘다. 꾸며서 넣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산 인스탁스 미니 90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처음 사는 폴라로이드 사진기지만 너무 성공적인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게 수동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부터가 좀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디자인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레트로하면서 빈티지 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인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너무 쏙 듭니다. 좀 주기적으로 어디 놀러 갈 때나 아니면 그냥 남기고 싶은 사진이 있거나 하면 이제 거의 다 이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폴라로이드 사진기와 사진첩을 꾸며보고 작동해보고 그리고 찍어보고도 해봤는데,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 인스탁스 미니 90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제 저는 이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금, 토, 일, 월 4일만 있으면 이제 집에 갑니다. 이제 집에 가면 이사할 준비를 천천히 해야겠죠? 또 바쁜 나날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해피니즈! 바이바이!